정정하는 거는 자유롭게 얘기하자는 모임의 본질을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네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단어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저는 제가부터. 아, 네, 좋아요. 저는 페미니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한국 사회가 남자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기 좀 어렵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당당한 페미니스트입니다. 저도 오늘 할 이야기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랑 여러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자리를 주최한 X라고 합니다.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의 생각과 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요. 어디 보자. 잠시만요. 자, 아이고, 밑에 있어서 한참 찾았네요. 자, 오늘은 먼저 성평등과 성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혹시 최근에 인터넷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강호장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한 여자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에게 어디 남자가 여자 말에 토를 달아 이렇게 기존의 가부장제를 미러링해서 풍자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통쾌하고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것 덕분에 여성들의 태도나 분위기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굳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서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네. 그렇다면 우리만 강호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강호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듣게 해볼까요? 혹시 강호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네, 자유롭게. 혹시 좀 인터넷을 안 하시나 보네요. 네, 김숙 씨가 혹시 강호장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강호장? 예, 강호장. 가보장. 예, 가보장. 가보장. 인터넷에 다들 안 하시네요. 사랑에 반대되지 않아요. 이런 분은 처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 이야기를 하자면 가보장. 그래요. 글쎄요. 가부장에 대해서 여자들이 맞아요. 불평등을 그동안 당해왔고 억압을 당해온 건 맞는데 남자들도 충분히 지금 책임감이라든지 부담을 저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남자들한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약간 이런 거는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시선을 낳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글쎄요. 근데 저는 예능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김숙 씨라는 탤런트가 남성들에게 윽박지르는 그런 걸 보고 나서 좀 그게 심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남자들이 그동안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저는 여성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반대되는 행동을 제가 느꼈을 때 그런 좀 과하게 당해봐야지 남성들이 좀 공감을 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뭔지 어떤 느낌인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좀 약간 강호장적인 문제 아니 강호장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한다고 보면은 평소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이 조금 약간 맞을까요? 저는 그냥 이게 그냥 방송에서 하는 거니까 되게 재밌고 그렇지 실제로는 사실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 아닌가요? 약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여성들이 당해온 거에 비하면 남성들이 당하는 거는 좀 가벼운 일이잖아요. 그동안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뭐 남편이나 남자친구 길을 세워줘야 한다든가 자신도 아닌데 뭐 육아 출산이나 뭐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뭐 직장에서 뭐 눈치를 주고 네.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집안일 같은 경우도 좀 여성들한테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엄청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남성 위주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구조리 같은 거죠. 아니 출산은 여자의 고유한 능력이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구부족이라는 말을 하지 말던가. 네 맞아요. 그 한국 사회 남성주의 남성 위주의 사회가 약간 좀 여성에게만 출산과 가사 노동을 좀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솔직히 여자들도 이런 상황이 안 처하는 면이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뭐 나를 만나려면 차도 있어야 돼, 집도 있어야 돼, 연봉 뭐 8천, 억대 이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정작에 그런 게 있냐고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 계속 바라잖아요. 그런 게 저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하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게 잘못되는 거죠?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이나 남녀평등을 옹호해 주겠어요. 근데 뭐 좀 비유를 하자면은 국회나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전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페미니즘 전체가 부정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대화의 깊이가 좀 더 몰입도가 높아지네요. 그렇다면은 우리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갈까요?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분들이 안 보시죠? 역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차별을 경험을 해봤던 이야기들을 우리 한 번씩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성 전용 주차장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여성 전용 주차장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는 것의 그 생각의 밑바탕에 이미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걸 또 깔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해요. 여성 중에서도 특히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남성들이 받아왔던 차별들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기 계신 남성분들께 역차별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 남성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꽤 계시는데요. 눈을 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눈을 다들 피하시는 눈을 안 보시는 혹시 역차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일단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역차별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부산에 문화객자들이 전부 다 모였는데 부산 지하철이 여성 전용칸이 생겼다. 제가 어떤 이제 지하철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타려고 하는데 그 부산 출신의 객자가 아 형님 여기 타면 안 돼요. 왜 하고 있더니 아 저기 여성 전용칸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새 여기 못 탄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날 자기도 그걸 모르고 시행하는 줄 모르고 그걸 탔는데 왜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탔는데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것 같고 뭔가 약간 평소의 분위기랑 다른데 했는데 주변에 온통 여성이고 자기만 타고 있고 사람들이 쟤는 왜 여성칸인데 탔지 뭔가 하는 식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성 사실 그 부산의 지하철이 뭐 어떤 시간대에 엄청 막히는데 여성 전용 칸만 엄청 한가하다는 거예요. 그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주차장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 그런 점도 있잖아요. 여성을 위해서 그런 거 마련을 해놨지만 오히려 그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높아졌다는 점. 들은 바 있는데 이곳에 가면 여자들이 있다고 네. 너무 확실해 보이네요. 네. 이게 여성만을 위한 게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나이긴 하죠. 혹시 그러면 다른 분들 뭐 들었다 이런 거를 내가 들었다 역차별일 것 같다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없
해주신가 봐요. 네. 그러면 빠르게 시간 관계상 네. 그렇죠.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요즘에는 남녀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걸 내포하고 있다고 해서 아니,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는 바예요. 아니 세상에는 남자, 여자로만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성적 정체성이라는 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퀴어라는 단어, 퀴어라는 주제가 그렇게 잘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 딸이고 여기는 우리 딸 여자친구 최근에 만나기 시작했어. 자연스럽나요?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 안에 그 퀴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신 거죠? 젠더 문제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고? 네. 페미니즘이 지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퀴어 문제가 페미니즘 안에 들어가는 거에 반대. 왜냐면은 퀴어는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분야에서 나아가야 될 인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페미니즘, 아니 퀴어의 분들이 이제 축제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간다는 게 과연 맞나? 페미니즘과 동의선상에서 놓고 갈 수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에요. 페미니즘에서 퀴어를 논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은 저도 반대로 그렇다면 퀴어를 페미니즘 안에 넣지 않아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여성의 억압을 반대하는 페미니즘이 다른 성의 억압을 외면합니다. 그런 페미니즘이라면 저는 지지하고 싶은 것 같지 않나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 신념이나 가치관들을 억압을 하고 하는 것도 저는 또 다른 억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오히려 겉으로 혐오로 드러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혐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단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제 생각에 페미니즘이 퀴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분의 의견은 저랑은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에요. 다른 여기 계신 다른 분들 혹시 그 퀴어 문제가 페미니즘하고 연결돼야 된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심하게 있어요. 페미니즘 문제는 이제 남자 대 여자라고 이렇게 선을 두 개로 일반화시키네. 그걸 전제로 해서 까는 담론이라서 퀴어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도 아예 우선 여성과 남성과의 그 갈등 구조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을 먼저 한 다음에서야 퀴어 문제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않겠냐는 말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남녀평등의 문제보다 퀴어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순서가 없는 것이고 모든 가치가 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가치인 건데 페미니즘이 너무 이제 퀴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말을 했었을 때 퀴어들이 느낄 수 있는 폭력감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입장이 네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하는 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잠깐 제 다른 거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페미니즘이 그냥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남녀 평등의 주장이 아니고 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저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용을 하지. 안 하도 문제지만 완전히 허용을 안 하는 것도 저는 약간 과연 이게 지금 이 시대에서 인권이라는 것을 계속 논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맞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군요. 저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아 저는 성상품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요즘에 TV 프로그램이나 방영되고 있는 걸 보면 뭐 프로듀스 101 뭐 이런 아이 여자 아이들이나 남자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아이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걸 보면 그 굉장히 좀 성상품화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너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른 기타 프로그램들에서도 신체의 그런 드러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성으로 갈릴 수 있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노골적으로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성상품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성상품화라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이 있는데요. 남자는 입을수록 매력적이고 여자는 벗을수록 매력적이다. 네. 이런 말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이거 저만 기분 나쁘나요? 그쵸. 남자가 입을수록 매력적일 수 있죠. 입은 게 비쌀수록 매력적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아니 벗은 여자만 매력적인 게 아니고 벗은 남자도 매력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벗은 남자 쪽이고 매력적일 수 있어요. 남자의 벗은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자의 벗은 몸을 이렇게 좀 벗은 거를 좀 억압하는 분위기도 한편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어서 아, 예, 억압하는 분위기. 예, 맞아요. 요즘에 정말 밖에 길거리 나가보면 여성들 진짜 시원하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이 한국에 국내에 있어요. 뭐 일부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자매들이 짧은 치마라든지 깊게 파인 옷을 입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죠? 네네. 막 이렇게 허벅지 털 다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형제들이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자매님들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는 데리고 가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이런 분들?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데려가서 말하진 않으시고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형제님들은 연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온난한 마음 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해보신 네. 적 없으세요? 저희는 엄청 많이, 많이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말을 하죠. 남자들, 형제들 허벅지 털 다 보이는데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걸 뭐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제가 아니 뭐냐고 생각하지만 이게 결국은 여성들의 입장에서 아 이거는 싫다 말을 하는 게 어쩌면 또 다른 여성 차별을 낳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먹히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지. 아니 시연에 드는 그 은은한 마음을 품는 그 작자들이 나쁜 건데 왜 굳이 여성에 대한 인권이 전혀 부담되지 않고 있네요. 아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무슨 이슬람도 아니고요. 네, 의상을 자유롭게 입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짧지 않게 단정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생각해보면 여자의 나신을 묘사한 그림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 남자의 나신을 묘사한 그림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역사상으로 남자 화가들이 더 많이 활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풍자 게릴라 걸스라는 이제 페미니스트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 작품 중에 좀 재밌는 게 여자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려면 옷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벗어야 한다는 캠페인이 있어요. 나체 그림이 너무 많아서요? 네, 맞아요. 나체 그림이 너무 많아서 그만큼 여성 화가가 없을 뿐더러 여성이 메트로폴리탄에 있을 경우에는 다 벗고 있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 혼자 보는 사진이 네. 되게 많거든요. 그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 벗은 이게 치마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 입으면 여가분들 보면 어떠신가요? 그걸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근데 그런 건 근데 벗은 남자도 벗은 여성만큼 매력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아까 이거 되셨잖아요. 매력적이라니까요. 되게 많은 부분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비교 많이. 근데 뭔가 페미니즘이라는 명명 하에서는 네. 뭔가 갈등이 생기고 무겁게 느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라는 주제가 무겁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페미니즘이 갈등을 조장한다는 건 오해예요. 이건 우리의 주장이지 갈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하는 게 이런 여성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었고 변화된 부분이 있고 개선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네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좀 즐겁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쁘네요. 주체자 입장에서. 저도 좀 굉장히 공감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네.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거를 어느 정도 부끄럽다고 생각이 드는 건 한국 사회에서 이제 페미니즘이 비주류라는 생각이 좀 제 관저에 마음속에 좀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굉장히 기쁘고 좋은 경험한 것 같아요. 정말 뿌듯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지금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페미니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보게 되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그럼 저희 이 다음에 혹시 또 만나나요? 아, 네 맞아요. 저희 다음에 만나는데요. 그게 언제였냐면요. 9월 15일 11시! 특이하죠? 네 맞아요. 그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요. 감사합니다.